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주식 전략과 추천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FOMC에 대한 불확실성, 시장에 대한 전망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LG화학이 또 화재권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물론 지난달에 불에 탔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더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에서 나비 효과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FOMC에 대한 불확실성, 뭐 오늘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이제 모든 곳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될 것이다. 11월 달에, 11월 중순부터 진행될 것이다. 그런 유동성에 대한 축소적인 측면에서 오늘 외국인들 상당한 매도세가 나타났다고 봐야 되고, 선물에서도 대량 매도세가 또 이루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에 대한 매도를 하는 것은 시장이 나쁘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물 매도라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을 나쁘게 보고 있다라고 시장이 뭐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지수 자체가 건전한 조정으로 조금 저는 보는 시각이고요. 3000포인트 전후,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1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금 현재는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의 헝다에 대한 이슈, 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나오는 이슈들은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이미 노출되어 있는 뉴스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일시적인 부분에서 우려감이 해소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일부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시장이 항상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강한 반등이란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승 자체가 상당히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오히려 오늘 코스피 자리가 다중바닥 형태를 좀띌수 있는 하방에 대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에 대한 반등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빠지는가? 뭐 물론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가장 큰 이유가 될수 있지만, 이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는 건 불확실성이 확대가 됐다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제 나타나면서 요소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요소수가 10리터에 뭐 10만 원 호가가 올라왔다, 뭐 중고나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 사실 요소수를 많이 쓰느냐, 물론 이제 디젤 차들이 많이 쓰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뭐 제가 모든 차를 타본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 이제 BMW 두 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디젤 차인데요. 그 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만 킬로를 타면서 요소수를 한 번도 갈지 않았어요. 뭐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오늘 방송하시는 앵커분 돈 앵커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도 이제 BMW인데 4년 동안 요소수를 한 번도 안 갈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요소수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인 소비자층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 대신에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물류를 운행하는 트럭 같은 경우 디젤을 쓰기 때문에 그 요소수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할 것인가, 저는 이제 유통업자들에 대한 일부 장난이 더 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마스크 대란도 겪어봤듯이 이런 내용들은 일시적인 부분의 테마는 가능하겠지만, 정부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해소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요소수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가 이제 가공무역에 대한 형태를 우리나라 수출은 띄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수출 지표가 조금 나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 일부 발목을 잡는 부분인데요. 지수에 대한 부분만을 봤을 때 여전히 저가 매수는 유입될 수 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한 구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 우리가 이제 LG화학 관련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들을 보더라도 자동차가 이제 뼈대만 남았어요. 제규어 자동차였는데 뭐 고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는 차인데,
이 상당히 좀안 좋은 뭐 그런 화재 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전소가 되었다 뭐 그런 4시간 만에 불을 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가 미는 것들이 이제 삼원계 배터리 관련해서 뭐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라든지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많이 지금까지는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 점유율을 차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배터리들이 이제 주행거리가 좋다는 거죠. 주행거리가. 하지만 이제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이제 GM에 대한 리콜 사태도 있었었고, 제규어 차량에 대한 이런 화재건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시장을 과도기적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LG화학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기술적인 부분이 뛰어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점유율을 올려놨지만 이런 화재건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행거리라는 것은 그게 중요하냐? 아니면 안전한지가 중요하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판단해요. 그럼 저는 안전한 게 우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주행거리가 800km, 900km 갈수 있어도 이게 불안전하다면 안전하지 않다면 타기는 힘들어지죠. 거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지금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현지 법인에 대한 상황을 보더라도 폴란드, 뭐 한국, 뭐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폴란드 여기에서도 이제 화재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화재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충격을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CATL뿐만이 아니라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것들이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가 고가라서 괜찮다. 그게 아니고, 추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더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접근하기 좀 힘든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제 현대차 SK가 투자한 미국의 SES가 이의를 냈다. 뭐, 꿈의 배터리가 눈앞에 나타났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자, 이 부분을 잠깐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이제 고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해질이 고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전해액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전기를 전달해주는 물질이 액체인 상태에서는 화재건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고체가 되면 화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기술개발 2018년부터 해왔지만 지금까지 늦어지면서 현대차 SK가 투자했던 미국의 기업이 요번 오늘 11월 3일 현지 시간으로 요런 리튬 메탈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또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상용화 가능성.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이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들어간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CATL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현재 CATL 같은 경우 꾸준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 것을 그대로 주가는 반영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화재건이 LG화학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배터리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지각 변동, 점유율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 중에 일부가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 보면 일단 덕영산업이라는 기업 전일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일단 SES라는 미국 기업이 현재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에 대한 개발을 완료를 했고 오늘 11월 3일 현지 시간으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덕영산업은 조지아주에 최근에 배터리 모듈팩에 대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거든요. 그에 따른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자, 애니플러스라는 기업은 우리가 애니플러스라는 채널이 따로 있어요. 만화 채널인데요. 채널을 확보하고 있고 자회사 유메드라는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 그리고 KPF라는 기업 뭐 4천원 밴드에 있다가 지금 이제 5천원 밴드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풍력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화스너라는 것을 그 풍력 발전에 이용하는 우리가
풍력기가 있죠. 돌아가는 것도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볼트와 너트를 이제 화스너라고 합니다. 그 화스너를 생산하는 기업. 특히 이제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과 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시장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좀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 좋은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